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흐름을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4월 14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모스크바함이 침몰된 것이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본래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공격으로 인해서 침몰된 줄 알았으나 이는 오보였고 러시아군이 겨우겨우 세바스토폴로 인도에 가고 있는 것이 미국 국방부에 의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화재가 발생된 채로 세바스토폴로 옮겨졌다고 하는데요. 예인되고 있는 와중에 흑해의 기상이 너무나도 안 좋아서 폭풍으로 인해 침몰됐다고 합니다. 이 모스크바함이 침몰함에 따라서 우크라이나는 꽤나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일단 상징 모스크바라는 명칭이 붙은 만큼 모스크바함의 침몰은 우크라이나군의 사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크렘린에서는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상징성이 높은 도시들, 가령 스탈린그라드와 같은 도시들을 왜 지키려고 했는지 생각해보시면 얼추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상당히 사기에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러시아의 흑해함대가 날아가버린 수준입니다. 모스크바함은 흑해함대의 기함입니다. 근데 이 기함이 날아갔다는 것은 육군으로 치면 대대장이 날아가버린 것과 비슷한 격인데 흑해함대의 재건을 위해서 러시아의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흑해함대 사령관인 이고르 오시포프 제독이 FSB에 의해서 잡혀갔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어서 흑해함대가 사실상 무력화된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흑해함대가 보여준 것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모스크바함이 침몰됨에 따라서 순항미사일 공격을 수행하는 러시아의 능력은 많이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러시아 작전 전체에 결정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모스크바함은 주로 탄약고나 공항, 후방지역에 대한 주 전략시설에 대한 순항미사일 타격을 수행하곤 했는데요. 이러한 러시아의 공격은 효과적이긴 했으나 침공 전반에 걸친 공습이나 지상 순항미사일 공격과 비교했을 때는 그 수치가 많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결정적이진 않았죠. 그래서 큰 전황에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러시아는 오데사에 대한 상륙 능력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전에 상륙함을 잃어서 상륙 능력도 잃었는데 이제 우크라이나의 지대함 미사일 능력을 확인해버렸으니 함부로 상륙을 하려고 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상륙할 능력도 없고요. 그래서 오데사를 지키던 우크라이나군이 남부전선으로 재배치되어서 반격작전에 합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러시아군은 이러한 모스크바함의 손실을 막기 위해 공중자산을 추가로 배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돈바스에서는 러시아의 강제징병 조치가 그리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 날짜까지 6만에서 7만 명 정도의 병력을 동원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목표의 20% 정도만 모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제징집에 거부하는 이들 꽤나 많은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러시아군은 이러한 병력 공백을 줄이기 위해 북부함대 병력들과 제8제병연합군을 우크라이나에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움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진격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지움 근처에 다리를 파괴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러시아군의 진격이 다소 지연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지난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병력을 증강하고 있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진지에 대한 정찰을 지속적으로 했고 또 재보급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심리작전부대를 투입하여 우크라이나군과 민간인에 대한 사기를 저하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도네츠크와 루안스크입니다. 현재 체르니우에서 철수한 제2재병연합군이 세베로도네츠크 주변에 배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북부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한 러시아군 부대가 우크라이나 동부로 다시 투입된 첫 번째 부대입니다. 이 부대는 전투력을 많이 손실했던지라 100%에 가까운 전투력을 내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우폴입니다. 4월 13일 마리우폴에 대한 공격을 이어나갔으나 역시 영토 변화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아조프스탈 공장에 대한 공격은 이어나갔습니다. 친러 반군을 중심으로 마리우폴에 대한 폭격을 이어나갔고 계속해서 병력들을 집어넣어 아조프스탈 공장을 점령하려고 했는데요. 아조프스탈 공장이 요새 그 자체이고 지하 갱도까지 있어서 함락이 꽤나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은 또 모순되는 말을 했는데요. 전에 러시아군은 항구를 점령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항구를 공격한다는 말을 하면서 이전에 했던 주장과 모순되는 말을 계속해서 이어나갔습니다. 헤르손입니다. 헤르손에서도 전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러시아군은 헤르손 서쪽 30km 정도 떨어진 올렉산드브리카에 대한 소규모 공격을 감행했으나 격퇴되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공수군에는 남부지역 어딘가에 공수하여 이 마을을 탈환했다고 하는데요. 보안상의 이유로 어디인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현재 눈에 띄는 변화는 없습니다만 우린 다른 곳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4월 13일 헤르손에 있는 러시아군 보급고를 파괴했다고 합니다. 22군단의 탄약고를 파괴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멜리토폴에서는 우크라이나 민병대가 활동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멜리토폴에서 우크라이나 민병대가 러시아군을 기습하여 70명을 사살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러시아군의 진격이 멜리토폴에서 주춤주춤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